수업 너무 지루해. 눈도 못 뜨겠어. 어떻게 저렇게 잠들 수 있지? 야, 렉시. 왜? 재미 좀 보자. 티나랑.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할래. 해보자. 깨우지 마. 바로 저기, 바로 거기야. 좋아, 준비됐어. 이걸 쓰면 돼. 괜찮아 보이네. 공책 위에 탄산음료를 올려놔. 머리띠 있어? 좋아, 됐어. 장난 아닐걸. 못 기다리겠어. 고지야, 간다. 뭐야? 다 젖었어. 세상에, 완전 웃겨. 너네였어? 진짜 끔찍해. 내가 본 시험 중 최악이야. 아니, 이름도 틀렸어. 이건 F야.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지? 다음은 뭐지? 장난해. 어, 잠깐, 이건 괜찮아. 놀라운데? 진짜 A야. 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 좀 쉬어야겠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납작한 반지가 필요해. 딱 이런 거. 표면에 풀을 바르고 그 위에 봄을 붙여. 이제 글루건으로 F를 그려. 천천히 해. 남이 나의 미술 실력을 평가하는 건 싫거든. 좋았어. 반지를 하나 더 만들게. 이번엔 A로. 이러면 빨라질 거야. 반지 끼워야지. 채점 해보자. 시험지에 대고 반지를 누를게. 이것 좀 봐. 됐어. 좋았어. 훨씬 쉬워졌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제 다음 종이. 잠깐, 다 끝났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들이야. 이제 쉴 수 있어. 드디어 갔다. 어서 빨리. 아, 저기 뭐야? 재밌는 반지네. 리암, 이것 좀 봐. 뭐야? 반지를 찾았어. 멋지다. 또 있어. 딱 맞네. 데이빗, 이것 좀 봐. 우와, 멋지다. 잠깐, 뭐 좀 해볼래? 움직이지 마. 아, 왜 그러는 거야? 야, 그건 아니잖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덤벼봐. 뭐야? 얘들아, 그만해. 그게 최선이야. 그만둬.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시작했어요. 하, 너 바보 같아. 너도. 웃을 일이 아니야. 반지 내놔. 어서 이리 내놔. 이제 나가. 웃겨 보이긴 하네. 스티커 몇 개만 더 붙이면 공책은 완성이야. 유니콘은 많이 있는 게 좋아. 와, 정말 마법 같아. 수업 가야지. 늦긴 싫어. 빨리 공책 자랑하고 싶다. 다들 부러워할걸. 공책을 여기 둬야지. 뭐야, 이거 뭔데? 내 공책을 베꼈잖아. 무슨 소리야. 잠깐. 아, 나 갈래. 갔나? 쪽팔려. 우리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니. 잠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펜만 있으면 돼. 스티커 메모지에 하트를 그릴게. 다음 색 칠해줄 거야. 이 빨간색이 완벽해. 튀어나오게 음영을 추가할게. 그런 다음 잘라내. 이제 양피지에 붙여. 그리고 테이프를 덮어줘. 펴줘. 주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잘라내. 하트 모양보단 약간 크게 잘라줘. 다른 그림도 그렸어. 이제 공책을 꾸밀 수 있어. 딸기부터 시작해야지. 뒷종이를 떼어낼게. 그리고 공책에 붙여. 훨씬 좋아 보이네. 마음에 들어. 유니콘보다 훨씬 나아. 안녕 나오미, 잘 지냈어? 좋아. 와, 스티커 정말 마음에 들어. 최고지. 내가 직접 만들었어. 봐, 넥시도 같은 스티커가 있네. 당황스럽네. 끝을 내자. 스티커가 붙은 공책은 하나만 있을 수 있어. 나오미가 결정해. 뭐? 말도 안 돼. 속았지. 그래, 그건 웃겼어. 수업 가자. 들어오렴. 네, 무슨 일이시죠? 네, 앉으세요. 어머니,
이게 소피아 공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 잠깐, 전화가 왔네요. 소피아, 정말 실망이다. 잠시만요. 드디어 갔군. 한 판 할래? 뭐? 한 판 하자고. 연필 가져와. 진짜? 오케이. 안 되겠는데? 어디 보자. 여기 분명 쓸만한 게 있을 텐데. 공책 위에 테이프를 한 줄 붙여줍니다. 다른 테이프도 한 줄 더 붙이세요. 그리고 가로선도 두 개. 이제 클립이 필요합니다. 또 집게도 필요해요. 시작해볼까요? 자, 네 차례야. 우와, 재밌겠다. 내 클립은 여기 둬야지. 그래. 잘 막았네. 흥미진진한데? 안 되지. 우와! 내가 이겼다! 조용.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일이죠? 예요, 예. 아, 답답하네. 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 유니콘이 최고야. 우이! 됐어. 이제 우리 거라고. 휴. 짐을 싸볼까? 장난감은 여기 넣어. 이건 버려야지. 나도 시작해야겠네. 우와, 물건이 엄청 많구나. 소피아, 네 건 네가 챙기렴. 낮잠 시간이다.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이면 빡사나 끝. 엄마, 나도 끝났어. 테이프 좀 줘. 여기 있단다. 어떻게 뽑지? 끈적해. 소피아, 괜찮니? 이런. 엄마, 나 좀 도와줘. 움직이지 마. 됐다. 아프겠네. 됐다. 고마워. 다시 짐을 싸볼까? 잠깐만. 이거 유용하겠는데? 이 꿀팁을 알면 테이프를 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시고 잘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줍니다. 이제 됐다. 엄마, 여기! 테이프를 박스에 붙이고 케이블 타이를 써서 끊는 거야. 네가 해볼래? 우와, 책임감이 느껴지네. 엄마! 내가 다 끝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지? 문제가 생겼어. 도와주라. 변장은 완벽해. 목표물 감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럴 수가. 저기, 나무가 날 부르는 건가? 거기야. 나? 이리 와. 오케이. 앉아봐. 미안, 이 나무 때문에. 문제가 뭐야? 시험을 망쳐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봐. 와, A네? 공짜는 아니야. 알았어. 우와, 누군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비밀이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이 거대 연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A 모양을 만들면 되죠. 빨간 물감에 찍은 다음에 시험지에 찍으면 끝. 봤지? 완전 쉽다고. 우와, 기억해둬야겠네. 고마워. 내 친구들이다. 저기 가면 A를 받을 수 있어. 비켜봐. 사업이 잘 되는군. 여기 앉아. 여기. 우와, 대박이다. 고마워. 돈도 줘야지.
안녕. 우와, 공짜는 아니야. 고마워. 좋아, 아무도 없지. 간식 먹어야지. 무선 이어버드를 빼고 초콜릿을 넣는 거야. 정말 달콤하고 맛있겠다. 이제 살짝 흔들어야지. 다 굳고 나서 꺼내면 돼. 짜잔! 초콜릿 이어버드. 맛있어. 이런 좋은 생각을 해내다니. 배고픈데 벌로 남아야 한다니. 지각 좀 할 수도 있지. 못 참겠어. 뭐 좀 먹어야지. 쿠키 봉지가 있는데 아직 남은 게 있을 거야. 부스러기라도 좋아. 내 입으로 들어가라. 이게 다야? 이런. 뭔가 먹을 게 있을 텐데. 혹시 여기? 좋았어. 사탕 한 조각이 있어. 예스. 바로 이 맛이야. 하지만 아직도 배고파. 선생님, 여기요.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 벌 받는 중이야. 이거 보세요. 많이 썼어요. 아직 더 써야 돼. 저기 앉아서 날 감시하고 있다니. 안 보네. 얼른 전화를 걸자. 데이빗, 나 벌 받는 중인데 배고파 죽겠어. 도와줘. 정말? 먹을 거 갖다 달라고? 간식을 몰래 가져가야겠군. 어디 보자. 선생님은 책상에 있고. 어머나, 데이빗, 나 여기 있어. 메디슨, 내가 왔어. 기다려. 이 스케이트보드에 간식을 실어야지. 간식을 테이프로 보드에 붙이기만 하면 돼. 온갖 맛있는 간식으로 덮는 거야. 이제 얼른 이걸 메디슨에게 배달하자. 이것 좀 봐. 난 천재야. 이걸 내려놓고 굴리기만 하면 돼. 어머나, 스케이트보드가 오고 있어. 잡았다. 뭘 보냈는지 보자. 좋았어, 성공이야. 이 맛있는 간식 좀 봐. 냄새도 너무 좋아. 선생님은 전혀 몰라. 디지털 영화 티켓이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영화 보러 왔는데요. 여기 표 있어요. 가방 확인 좀 할게요. 정말요? 좋아요, 다 쏟을게요. 이게 다예요. 이 사탕 좀 봐요. 이건 압수해요. 못 땄어. 이게 내 일이야. 이런, 경비원이 음식 검사를 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알았다, 메이크업을 쓰는 거야. 항상 효과가 있어. 우선 진짜 메이크업을 비워야 돼. 여기 주스 박스가 있어. 주스는 꼭 필요해. 주사기에 주스를 담는 거야. 이 정도면 돼. 이제 주스를 립글로스 용기에 넣는 거야. 최대한 많이 넣어. 됐다. 이제 뚜껑을 닫으면 돼. 가방에서 새지 않도록 꼭 닫아야 돼. 이게 메이크업이 아니라는 건 절대 모를 거야. 입술에 바를 수도 있어. 맛있다. 좋아, 영화 보러 가자. 잠깐만요. 내 가방 안에 뭐가 있냐고요? 제가 다 꺼내서 보여줄게요. 간식이 많네요. 이건 다 가져가세요. 쓰레기통 속으로. 안녕. 하지만 이건 메이크업이니까 괜찮죠? 입술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난 관심 없어요. 들어가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주스를 영화관 안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말인데 한 모금 맛을 봐야지. 합격 팁은 중요하고 귀중해요. 특히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키지 않으려면 조금은 교활해야 한답니다. 제니퍼?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은 학교에서 쓸 멋진 팁을 알려드려요. 광합성.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안녕. 내일 시험 준비 다 했어? 왜 이래? 나 제니퍼야. 난 항상 공부한다고. 그러시든지. 어떻게 저걸 다 아는 거지? 아, 공부했더니 목마르네.
어? 지금 안 본다. 지금이야. 1분밖에 없어. 여기 답이 다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비닐랩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이거지. 랩을 종이 위에 올리고 답이 있는 위치 그대로 표시한 다음 내 시험지에 씌우면 돼요. 정말 천재적인데요? 그렇죠? 헛!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여튼 이상해. 드디어 진실의 순간. 빙고! 정확히 맞아요. 안 늦었지? 그래도 이 수업은 쉬우니까. 수학은 식은 죽 먹기지. 뭐? 오늘 시험 있는 줄 몰랐는데?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까? 으악!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 거 맞지? 쟤는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야? 제니퍼? 교과서 보는 건 아니겠지? 잘 안 풀렸네. 케이트 답안지를 베낄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니퍼! 그냥 스트레칭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제니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수업은 망치면 안 되는데. 어? 내 반지. 처음부터 이게 내 해결책이었어. 혹시 주변에 모는 종이가 있나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모나게 여러 장 잘라주세요. 그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답을 적는 거예요. 작지만 효과 만점이에요. 답을 다 적으면 이걸 반지 위에 붙이세요. 완전히 마르면 시험 볼 시간입니다. 오, 반지의 힘이 느껴져. 수학이 이렇게 쉬웠다니. 게다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제니퍼. 그럼 안경을 바꾸세요, 선생님. 그럼 X는 오여야 해. 와우, 벌써 점심시간이야? 먹자. 좋아. 오, 이걸 기대했었는데. 난 이 초콜릿 달걀이 정말 좋아. 맛있고 깜짝 선물도 있거든. 어, 간식을 깜빡했네. 하지만 괜찮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슬쩍. 정말 맛있어. 그게 필요했어. 아, 내 달걀 어딨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안 돼. 너 설마? 달걀 도둑. 진작에 알았어야 했어. 항상 이런다니까.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금방 돌아올게. 그러던가, 올 때 초콜릿 가져와. 먼저 달걀이 필요해. 그리고 빨대와 접착제. 껍질에 접착제를 발라줘. 이렇게. 그런 다음 빨대를 그 위에 눌러줘.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달걀을 녹인 초콜릿에 담글게. 정말 맛있어 보여. 그런 다음 호일에 넣어. 꽤 그럴듯해 보이지? 가장자리를 접어줘. 나오미가 의심하게 할 순 없어. 됐다. 줄 게 있어. 너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 고마워. 이건 질리지가 않아. 맛있게 먹어. 너무 역겨워. 속았지? 이젠 알겠지? 날달걀이잖아. 왜? 대체 무슨 생각이야? 다음에 네 간식은 네가 챙겨와. 왜? 완전 별로야. 메롱.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소리래. 좋았어요, 좋았어요. 평소처럼 늦었네, 나오미. 어쨌든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뮤즈는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의 귀여운 작품 중 하나인 다람쥐를 그려주세요. 사랑스럽고 덥수룩한 꼬리도 잊지 말고. 네, 그건 할 수 있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렇지, 베티.
어, 누가 전화했네? 여보세요? 어, 야, 나 이거 받아야겠어. 잘 되고 있어. 난 예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야, 좋을 대로 해. 난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화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가 항상 낙제하는 거 알지? 뭐, 난 예술가야. 내가 걸 작품이야. 겸손하기도 하지. 난 마무리해야 할 다람쥐가 있어서. 이 립스틱 마음에 들어. 이런, 선생님 돌아왔다.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싶대? 와우. 아, 5분만 더, 얘들아.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말 소변이 마려워요. 어, 가, 베티. 세 번째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걸 그랬어요. 서둘러야겠다. 다람쥐를 어떻게 그려? 아, 생각보다 어렵네. 어쩌면 내가? 끔찍해. 나 어쩌지? 잠깐만, 베티의 그림이 필요해. 와우, 꽤 괜찮은데. 재능이 있는 건 인정해. 그림이로 비닐랩을 씌울게. 단단히 고정해줘. 이제 다람쥐를 따라 그려. 비닐랩에 바로 그려.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정말 쉬워.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다리야. 그리고 눈이야. 거의 끝났어. 됐어? 대박! 비닐랩을 벗겨낼게. 그런 다음 뒤집어서 종이 위에 둬. 잉크를 옮겨야 해. 이 밀대가 그 역할을 할 거야. 비닐랩을 드러내. 그러면 다람쥐 한 마리가 남았지? 선생님, 어때요? 한번 살펴볼게. 짜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휴! 아슬아슬했어. 내가 뭘 놓쳤지? 안 돼! 그럴 리가. 정말 멋져, 나오미. 아, 고마워요. 하지만 제 그림과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 무슨 일이지? 베티, 너 나오미 따라했어? 뭐야? 아니요, 제가 따라했어요. 인생의 작은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지금 너무 화나. 좋아, 여러분.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있나? 제발, 나 말고, 제발. 어디 보자. 니나. 공부 좀 해둘걸. 네 실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봐. 알았어요. 난 백분율 싫어. 하지만 간단한 요령이 있지. 2와 8을 곱하는 거야. 5 곱하기 3은 15. 하나 더? 이건 63이야.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다 맞아요. 이건 무슨 방법이지?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안다니까. 가서 앉아도 되죠? 너희 둘 다 시험 공부는 했겠지? 그래야지. 이거 어려워 보여. 너한테는 어렵지, 니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박하기는. 나 혼자 알아서 해야겠군. 처음 보는 문제 같아.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너희들 계속 시험 보고 있어, 알았지? 좋았어, 선생님이 나가셨어. 정답을 찾아볼 시간이야. 그냥 나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참 운이 좋아. 오늘 치마를 입었거든. 이거 지워지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충분해. 스웨터나 뭔가 덮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치마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거 좀 난처하게 됐네. 알았다. 화장품을 약간 이용하면 돼. 게다가 색깔도 딱 맞아. 그래도 답을 볼 수는 있어야지. 시험을 다시 시작해볼까? 너무 기발해. 나도 사랑한다고요, 엄마. 히히. 전혀 눈치를 못 챘어. A+는 나타났어. 확실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부는 왜 해? 잘했다. 너 정말 빨리 끝냈구나, 니나.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말이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아, 전화기 제출 시간이야. 이걸 숨겨야 해. 너희들 공부하고 있는 거니?
어? 거의 다 이겼는데. 이 수업 정말 싫어. 광합성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한 단계 높은 기발한 방법을 써야 해. 해결책이 가까이 있었어.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핫글루를 한 줄로 발라주는 거야. 계속 아래로 길게 발라줘. 그러고 나서 색연필을 붙이는 거지. 완벽해. 이제 색연필을 더 추가하기만 하면 돼. 보기에도 멋지지? 이제 셀피를 찍을 때도 절대 들킬 일이 없어. 그냥 색연필이에요. 속았어. 이 방법은 거의 천재적이야. 어? 감자칩 냄새난다. 멈춰. 그거 내놔. 선생님 건 사드셔야죠. 요즘 애들이란. 이걸 보일 순 없어. 어쩌지? 뭔가를 생각해야겠어. 하지만 뭘? 아, 몰리다. 안녕 몰리. 오늘 예뻐 보이네. 아, 너구나. 아, 안녕. 어젯밤에 이걸 읽었어. 정말 재미있어. 잠깐 넥타이 좀 보자. 하지만 이건 내 최애 넥타이인데. 쉿, 나 따라와. 우리 먼저 좀 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딱 내가 필요하단 거야. 뭐? 방금 뭐야? 엄마가 이걸 알게 되기만 해봐. 넥타이를 뒤집어서 평평하게 놔. 풀이 좀 필요해. 넥타이에 접착제 점을 찍어줘.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을 붙여주는 거야. 넥타이 끝까지 해줘. 잘 붙어있는지 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고무줄에 사탕을 넣어. 딱 맞네. 준비됐어. 침착하자. 아무도 의심 안 해. 근데 나한테 잘 어울리네. 그리고 난 액세서리가 좋아. 간식 먹을 시간이야. 즐겨야지. 비밀 사탕이 최고야. 에헴, 야 몰리.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고 싶은지 물어보래. 이거 안 좋다. 안녕 제러드. 후회되기 시작했어. 넥타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 물론 뽀뽀 먼저 해주면. 내가 뭘 한 거야? 잠깐, 사탕 없어? 야, 너 잘한다. 야, 파티 갈 준비됐어. 거의 다 왔어. 어, 이런, 우리 걸린 것 같은데. 시도는 좋았어. 이제 물러서. 알았어, 해치진 마. 즐거운 밤 보내. 어떻게 알았지? 초능력을 가진 것 같아.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야 돼. 알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 왜 항상 저런 짓을 하지? 잠깐만.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벨트가 되지?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이 사탕을 쓸 수 있어. 끈에 달아줘. 끝까지 해줘. 엄청 화려해 보이지? 패션 디자이너나 할걸. 이거면 됐어. 사탕 어디 숨겼게? 힌트 줄게. 모자 안에 있어. 난 절대 몰랐을 거야. 내 치마 좀 봐. 아주 멋져. 가자. 이 일이 좋아. 무섭게 불어도 되잖아. 야, 우리 파티하러 왔어. 어디 보자. 좋을 대로 해. 우린 아무것도 안 숨겨. 조심할수록 좋지. 그래서 들어가도 돼. 파티 즐겨. 고마워. 어?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아, 가발이야. 난 대머리거든. 이게 최선이야. 못되게 굴 필요는 없잖아. 잘 있어. 아니, 진짜로? 와, 좋다. 좋아 보이는데 울리? 제가 내 사탕 가져갔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걱정 마. 내 것 좀 먹어. 어, 고마워. 모두가 먹기에 충분해. 멋지다. 고마워. 고마워 몰리. 네가 최고야. 이거 굉장해. 훌륭해 몰리. 너 진짜 재능 있다. 어, 세상에. 이거 보다가 악몽 꾸겠다. 어? 분명 칭찬이었을 거야. 간식 먹을 시간이야. 쉿, 몰리. 쉿. 너무 편안해. 봐,
말도 안 돼.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야! 아야! 왜 그랬어? 이것 좀 봐. 연필? 와... 아니, 기다려봐. 맛있는 걸 숨기고 있어. 맛있는 초콜릿. 꽤 똑똑하지? 부러울 거다. 아휴... 이거나 좀 봐. 초콜릿 바로 꽉 찼어. 와, 저건 아름답다. 알아, 그리고 내 거야.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도 마음에 들걸? 좋아,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연필 시간이야. 대체 무슨... 뭐야? 거대한 막대 사탕이야. 다 내 거고. 사탕? 내 교실에? 선물이에요. 그니까 쌤이 훌륭하셔서요. 인정받으니 좋네. 먹고 싶었는데. 내가 바본 줄 알아? 자, 이번 시험에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럼 시작하렴. 아, 전부 아는 거다.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픈 척할까? 에이, 아니다. 크리스, 조용히 해. 죄송해요. 메디슨, 왜?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알았어. 여기. 좋았어. 아, 진작에 메디슨한테 물어볼걸. 정답은? 이거 찾니? 네, 그걸 찾고 있었어요. 이거 줄 테니까 답 좀 알려줘. 아까 줬잖아. 정말 성가시네. 받아. 정말 1억이야? 이건 압수야. 예요, 예요.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야, 거짓말쟁이. 정말 유치하기는. 책 좀 읽자, 책 좀. 다시 해보자. 메디슨, 왜 또 그래? 이거 보이지? 이건 어때? 두 개라고?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아하, 알았다. 이거야. 공책을 열고 가장자리로부터 세로로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끝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스펀지를 작게 잘라줘. 스펀지를 형광펜 뒤에 붙여주면 무엇을 쓰든 쉽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완성. 아무도 모르겠지? 정답이 필요하다고? 잘 봐. 뭐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 고마워. 너 아니면 난 절대 못 풀었을 거야. 거기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뭘 본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다. 이제 초콜릿 나나.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연습 재밌었어. 아, 기분 좋다. 공책 같은 거라도 펴야 하나? 됐다. 이제 글씨를 쓰려면 뭐더라? 펜이 필요할 텐데. 여긴 없네. 어쩌면 좋지? 아, 거기 범생이. 나? 나 펜 좀 빌려줄래? 그래, 나 펜 많아. 이거 받아. 고마워. 부러졌네. 범생이, 이거 부러졌는데 혹시 또 있어? 조심해. 아, 두 개 연속이라. 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받아. 자, 여기.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려나? 저기, 범생이.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잠깐만, 이 주스가 유용할 수도 있겠어. 빨대를 사용하는 거지. 바로 이거야. 펜을 분리한 다음에 펜심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주는 거야. 다음으로 빨대에 심을 넣어주면 돼. 접착제 부분까지.
펜이 빨대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빌려달라 안 하겠지? 와, 진짜 멋지다. 나 펜 좀. 이거 빨대야. 미안. 그래. 야, 혹시 펜 있어? 예!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오늘의 주제는 바빗 유니콘이다. 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승리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네롱. 준비. 난 진작 준비가 됐었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지. 빨리 서두르자. 이겨야 돼. 내가 쉽게 이길 거라고. 잘 준비나 해. 하, 그래. 거의 다 됐다. 아, 진정한 예술은 됐다. 멈추면 안 돼. 어? 내 연필이? 다 닳아버렸네. 이제 이건 못 쓰겠다. 뭐 하는 거지? 마지막 부분이다. 제발 빨리 칠해서 이겨야 한다고. 연필이 부족해. 쟨 잘하고 있나?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이렇게 질 순 없어. 연필을 어디서 구하지? 남은 연필이 없나 보네.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지. 어디 보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빨대를 쓰는 거지. 빨대 안에 몽당 연필을 넣어주는 거야. 반대편에도 똑같이 연필을 넣으면 돼. 그럼 이제 빨대 연필로 색칠할 수 있겠지. 쉽게 이기고 싶지 않다고. 자, 이거 받아. 어? 색연필이네?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고마워. 고맙긴. 잠깐. 셋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뭘 그리면 좋을까? 아, 알았다. 오, 마법으로 그리는 게 내 그림 실력보다 훨씬 나아. 아주 좋네. 나는 데이지를 그리고 있어. 정말 귀여워. 마음에 들어. 그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볼까? 아주 잘했어. 놀라울 정도야. 그리고 여기는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어, 그래. 노력은 인정해야지. 선생님이 갔으니까 비밀을 알려줄게. 왜? 너 왜 물감물을 마시고 그래? 물감물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봤지? 이거 사실은 오렌지 완타야. 말도 안 돼. 너 정말 머리 좋다. 고마워. 그리고 차, 마셔봐. 이거 정말 시원해. 거기 무슨 일이야? 쟤네들이 물감물을 마시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나? 변신 마술에서는 지팡이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지. 한번 해봐. 이런, 우리 마법은 전혀 효과가 없어. 어휴, 두 번째 시도도 실패야.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말도 안 돼. 효과가 있었어. 성공이야. 내가 진짜 버거를 만들었어. 와, 나도 버거 먹고 싶은데. 뭐야, 이건 완전 정반대잖아. 난 버거 먹기는 글렀나 봐. 하지만 다행히도 비상용 간식 있지. 이리 와, 목걸이. 어디 맛 좀 보자. 바로 이 맛이야. 야, 너 그 사탕 목걸이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어. 아주 쉬워. 말랑말랑한 스키틀즈만 있으면 돼. 이것 봐, 파우치도 만들었어. 자, 이건 네가 가져. 좋았어. 이거 정말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어디까지 했지? 거기. 지금 교실에서 뭘 먹는 거야? 음식은 금지야. 아, 머리에 뿔이 났어. 안 돼, 난 돼지코가 돼버렸어.
우하, 규칙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 수업은 너무 지겨워. 인간 두개골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다. 이거 다 적어두는 게 좋겠어. 오, 이런? 이 지우개가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 이제 깨끗해졌어. 이것보다 더 지겨울 수는 없을 거야. 이 수업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어머나, 종이에 구멍이 났네. 공책 전체가 완전히 뚫렸어. 이런, 펜을 내려놓는 게 좋겠어. 이제 이 지우개를 사용할 시간이야. 이리 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건 사실 지우개가 아니야. 지우개 종이 껍데기를 벗기고 나서 칼로 잘랐어. 이렇게 끝을 잘랐지? 양쪽 모두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접착제를 약간 발라. 지우개 끝에 한 줄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종이 껍데기 안에 다시 넣는 거야. 접착제가 잘 고정시켜주겠지? 그러고 나면 지우개 속을 사탕으로 채우는 거야. 사탕 조각이 작아서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한쪽 지우개도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나만의 작은 사탕통이 완성돼. 봤지? 그냥 보면 영락 없는 지우개라니까. 자, 사탕 좀 먹어. 나도 좀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나눠줄게. 나도 빼놓지 마. 알았어, 여기 있어. 잠깐만, 이리 내놔. 이런, 내 사탕. 아깝다, 내가 만든 지우개를 뺏겼어. 하지만 하나 더 있지롱. 가벼운 흩놀림으로 그려. 가볍게? 알았어요. 한번 해봐. 쉬워 보이네. 자, 시작하자. 전화 받아야 돼. 지금까지는 좋았어. 색상을 좀 더 추가해야지. 잘 모르겠어. 더 큰 브러쉬가 필요해. 그래, 이게 더 좋아. 잠깐만, 색을 섞어야지. 더 생동감 있게 만들 거야. 꽃은 밝고 화려하게. 빨간색 약간 어때? 이것 좀 봐. 엉망진창이야.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다른 팔레트를 써야지. 그리고 붓도 더 필요해. 이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다 썼어. 다음. 미안해. 여기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멈춰. 안 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네, 필요해요.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 팔레트를 테이블 위에 놓을게. 그런 다음 비닐랩으로 덮어. 팔레트를 덮어. 그리고 단단히 고정해. 이제 물감이 필요해. 구멍에 물감을 짜. 이제 쓸 수 있어. 지저분해도 괜찮아. 물감을 다 섞어보자. 다 된 것 같아. 비닐랩을 말아. 팔레트도 깔끔해. 비닐랩은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비닐랩 잊지 마. 아, 네. 고마워요. 자신을 표현해, 티나. 수업 준비해야지.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내 새 펜 세트야. 내가 원하는 색이 다 있어. 최고야. 우와, 정말이야. 나도 펜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너무 실망스럽네. 한때는 새거였는데. 이건 포기하자. 그래도 이 마커가 있어. 휴, 이게 더 낫네. 우와,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야. 괜찮아, 티나? 걸작을 만들려던 참이야. 그래, 그렇겠지. 내 말을 믿은 것 같아. 우와, 이거 좀 봐. 색이 합쳐지고 있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불꽃을 그리자. 이제 펜을 함께 눌러. 색이 서로 스며들기를 기다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불꽃에 색을 칠해. 빨간색으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 주황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노란색. 정말 멋진 효과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잘라내야 해. 정말 보기 좋네. 불꽃을 공책에 붙여야지. 우와, 마음에 들어, 티나. 나 가져도 돼? 넌 내 거 가져.
우와, 거래가 성사됐어. 와, 이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그림자를 추가해. 그림이 크게 달라 보일 거야. 정말 복잡한 작업이야. 주제의 본질을 잘 포착한 것 같아. 그래, 맞아. 잘 되고 있어. 우와, 그거 무서워.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지만 검은색 물감이 더 필요해. 아, 내 것보다 훨씬 낫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건 휴지통에 버려야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손을 대고 그려야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 어디 한번 이겨봐. 꽤 괜찮네. 여전히 내 그림보다 나아. 누가 보면 안 돼. 이봐, 뭐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뭐? 아니, 아, 제발 해치지 마. 와, 전화. 그러면 그렇지. 잠깐, 방법이 있어. 웬즈데이 그림 사진을 찍어. 너 너무 가까워. 셀카 찍자. 웃어. 잘 나왔어. 좋아. 휴대폰을 옆으로 눕혀. 그런 다음 유리 조각을 비스듬히 놔. 이 정도면 됐어. 테이프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고정해. 이미지가 유리와 종이에 투사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그냥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윤곽을 완성한 후에는 세부사항을 추가해. 이 손에는 상처가 많네. 좋아, 이제 색을 칠해야지. 피부에 어울리는 색이야. 진작에 이렇게 할걸. 마무리 작업만 하면 돼. 다 됐어. 멋있어. 걸작이야. 선생님이 보면 놀라실 거야. 오, 모델을 변경하는 건가? 좋아. 어렵지 않을 거야. 내 휴대폰은 어디 갔지? 웬즈데이, 얼른 그려. 꿈도 꾸지 마.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구나. 또 셀카 어때? 오, 이 사과 정말 맛있겠다. 안녕. 그 사과 나랑 나눠 먹으려는 거지? 뭐, 뭐라고? 이게 무슨 경우지? 사과 다시 돌려줄게. 네가 비디오를 찍어주면. 그래. 해줄게. 화면에서 내가 잘리지 않게 해야 돼? 우와, 얘 정말 잘한다. 나 같으면 넘어졌을 거야. 좋아, 고마워. 여기 미사가 돌려줄게. 정말 이상하네요. 피자는 최고의 점심이야. 잠깐, 이건 무슨 냄새지? 어휴, 지독한 냄새. 우와, 다행이다. 내 옆에 앉으려는 줄 알았네. 저기, 나 여기 앉아도 되겠지? 다른 데는 자리가 없네. 안녕. 도대체 뭘 먹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아, 정말 예쁜 양파야. 냄새도 너무 좋아. 세상에, 양파를 사과처럼 먹잖아? 너도 하나 먹고 싶으면 나 양파 하나 더 있어. 아니야, 고맙지만 난 됐어. 맘대로 해, 얼마나 맛있는데. 이 먹다 남은 생선이 진짜 별미지. 생선을 통째로 싸운 거야? 비위상해. 맛있겠다. 양파랑 고추를 먼저 잘 정렬한 다음에 생선을 바로 위에 올려놓는 거야. 이걸 태워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오, 드디어 갔어. 생선도 가지고 갔어. 환타가 냄새를 없애줄 거야. 어휴, 양파 냄새가 정말 강하긴 하구나. 아, 생선이 다 준비됐어. 냄새가 여기까지 나. 이건 최고의 점심이 될 거야. 자, 그럼 먼저 식기 전에 감자튀김부터 맛을 봐야지. 너무 맛있어. 맨날 이것만 먹고 싶다. 안녕. 난 다이어트 중이야. 오늘은 물이랑 브로콜리만 먹는 거야. 음식 쳐다보지 말고 브로콜리나 먹자. 맛있어. 아, 피자 먹는구나. 나도 피자 좋아하는데. 그냥 눈을 감자. 버거 같은 건 안 볼 거야. 소용 없어. 감자튀김 하나 먹어도 돼? 어머나 세상에. 냄새가 너무 좋아.
초콜릿! 그게 필요해! 고마워! 초콜릿 냄새를 맡고 브로콜리를 먹는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네 음식을 모두 빌려야겠어. 야! 그거 내 점심이야! 이리 내놔! 이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한다니까. 다음 챌린지는 이거야.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말고. 너무 짜증나. 동그라미 그리는 건 바보 같아. 다시. 나 잘하는 거야 뭐야. 우와, 너무 배고파. 너였어?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 이걸 가져오길 잘했어. 안녕. 실례. 에밀리, 규칙 알잖아. 깜빡했어요. 다시 원이나 그려야지. 엄청 그르렁거려. 집중이 안 돼. 잠깐만, 선생님 안 보고 있지? 계획 있어.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작은 초콜릿 동그라미 말이야. 쇼타임이야. 해보자. 좋아 보여. 에밀리? 또 망쳤어. 효과 있네. 정말 멋져.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배고프거든. 잠깐, 내 파스텔 상자. 바로 이거지. 시리얼 먹을 시간이야. 알아듣겠어? 오, 예.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 성공했어. 대박. 야, 그거 똑똑하네. 좀 먹을래? 괜찮아. 오, 잠깐. 어? 이 트릭 좀 봐. 시리얼을 여기에 부어봐. 이제 접착제를 쓸 시간이야. 여기서 접착제는 우유를 의미해. 둘 다 흰색이잖아, 그치? 소년이 시리얼 먹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지. 심지어 학교 규칙도. 파티를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안 보고 있겠지? 와우, 진짜 똑똑하네.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저게 무슨 일이지? 그냥 그리고 있는데요. 좋아. 야, 그거 좀 줘. 정말 맛있지? 아, 힘든 하루였어. 드디어 쉴 수 있겠네. 잠깐, 할 일 목록? 첫째, 방 청소하기, 숙제하기. 이건 불공평해. 빨리 끝내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어. 2번으로 넘어갈까? 숙제는 완전 싫은데. 또 뭘 해야 하지? 푸딩! 안녕. 학교에 남을 걸 그랬어. 안녕 엄마. 우리 특별한 아들. 이게 필요할 거야. 와, 고마워. 그리고 할 일 목록 있지만 진심이야. 안타깝게도 그냥 비디오 게임하고 싶은데 나만의 시간이 없어. 게임 살짝만 할까? 나도 좀 놀아도 되잖아. 리암, 할 일 하고 있니? 리암. 이 난장판 좀 봐. 난 안 좋을 거야. 할 일들은 그쯤 하고. 간단한 거였는데. 궁금한데. 그 팝잇 좀 보자. 이 할 일 목록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아. 금방 돌아올게. 먼저 팝잇 한 부분을 잘라내야 해. 바로 여기를. 이제 목록이 필요해. 다음 형광펜이 필요해. 펜 쪽에 다른 두 개의 펜을 대고 눌러줘. 펜이 섞일 거야. 이러면 쓸 때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다 된 것 같아.
리암에게 보여줄 시간이야. 아직 자고 있네. 문에 붙일게. 조용히 해야겠어. 아기처럼 자고 있네. 하지만 이젠 끝이야. 아, 방금 뭐였지? 잠깐, 뭔가 다른데. 어디 보자. 오, 재밌겠다. 잠깐, 방 정리부터 해야겠어. 청소를 더 자주 해야겠는데. 이건 몰랐네. 푸딩, 아, 더러워. 산책 잘했어. 이제 바빗을 누를 수 있어. 다 끝났어. 엄마! 왜 아들? 와, 깨끗해졌어. 카펫이 보이네. 역시 내 아들. 어서, 더는 못 기다려. 너 괜찮아? 아니,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 봐, 나 A+ 받았어. 잘할 줄 알았어,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 중에 너가 제일 똑똑해. 난 영웅이 될 거야. 온다. 결과가 나왔어. 제발 좋은 성적이길. 도할 것 같아. 정말 놀랐어. 자, 렉시, 여기 네 성적이야, 리암. 못 보겠어. 하지만 알아야겠어. 너 먼저 해, 렉시. 좋아. 그냥 성적일 뿐인데. 와, 합격이야. A+ 받았어. 믿을 수 없어.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네. 살짝 봐야지. 믿져야 본전이지. 장난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F를 준다고? 이건 재앙이야. 엄마, 아빠가 엄청 실망할걸. F라고? 이 집에서? 난 아들 없어. 가! 나가! 내 지붕 밑에 루저는 있을 수 없어.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불황자가 되기 싫어. 이제 어쩌지? 저게 뭐야? 오래된 껌이네. 완전 더러워. 일진이 점점 나빠지네. 잠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시도해볼 만해. 근데 이 펜이 필요해. 글루건도. 펜 끝에 불을 붙일 거야. 이렇게 뚜껑을 덮어줘. 두껍게 해줘. 이거면 됐어. 점수에 대고 누를게. 그리고 압력을 좀 가할게. 잠깐, 아무도 안 보지? 이제 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F가 사라졌지. 와, 쉽네. 빨간 펜을 가져와. A+이 맞는 것 같아. 풀자국을 가리기 위해 동그라미를 그려넣을게. 아무도 모를걸. 난 전제야. 공부할 필요 있어. 이 껌은 아직도 맛이 있는 것 같아. 민트 맛.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오늘 수학시험이 있는데 엄청 어려울 거야. 엄청.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어. 학교 싫어. 공원에서 보드 타야 하는데. 안녕, 범생아. 멋지네. 시험 잘 봐. 넌 이게 필요할 거야.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 아, 맞다. 와, 이거 어렵네. 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시험이잖아. 오, 이건 쉬워. 준비만 잘하면 돼. 손끝에 답이 있거든. 커닝할 수 있는데 왜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해? 내가 이걸 알 리가 없잖아. 이번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네. 좋아, 해보자. 다들 시험엔 커닝을 해야 해. 이런, 기억이 안 나. 렉시, 야, 그러면 안 돼. 목소리 낮춰. 네 답에만 집중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나도 알아. 이런, 펜이 미끄러졌네. 방금 내 책상에서 펜을 떨어뜨린 거야. 사고였어. 다신 이런 일 없으면 좋겠네. 이럴 시간 없어. 빨리 해야 해. 이거면 될 거야. 잘 좀 들어라. 야, 왜 그랬어? 사기꾼은 이기면 안 돼. 그래, 뭐, 네 안경 내가 가져갈게. 안 돼! 그게 있어야 보여. 안 보여. 다행히 안경이 하나 더 있어. 못되게 굴지 마. 당연하겠지. 이제 어쩌지? 답이 안 보여. 잠깐만. 아니, 도움이 안 돼. 아닐지도. 어떻게 고칠지 알겠다. 이 펜으로 렌즈에 색을 칠할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좋아, 해보자. 컨닝 페이퍼 위로 들어볼게. 그러면 답이 드러날 거야. 마술 같지? 근데 선글라스처럼 생겼잖아. 마무리해야지. 어? 뭐였어? 야, 렉시, 너 거야. 나한테? 진짜?
뭐지? 빨리 알고 싶어. 마일즈? 완전 선수야. 근데 맞는 말이야. 난 멋지니까 나중에 같이 놀자.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 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시험날 아침보다 좋은 건 없어. 잠깐만, 너 거기 컨닝페이퍼 숨겼지? 어떻게 매번 걸리는 거지? 잘가, 내 컨닝페이퍼. 너 그러면 안 되지? 시험 잘 봐. 애들은 못 말려. 안녕하세요. 제 책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좋아, 릴리. 가서 앉아. 컨닝페이퍼가 정말 필요해.
아직까지는 아주 좋아. 선생님이 자세히 검사를 안 해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내 컨닝 페이퍼는 안 들켰거든. 어? 왜 난 저 생각을 못했지? 내 자아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릴리! 나 좀 보여줘. 그냥 눈을 열기만 하면 돼. 같이? 이걸 만들려면 자아가 두 개 필요해. 컨닝 페이퍼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야. 뒤를 벗긴 후에 잘 붙이기만 하면 돼. 종이 가운데 부분이 저 사이에 오도록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접을 수 있거든. 고마워. 다 했어요, 선생님. 이 숙제는 너무 어려워. 하지만 내가 해냈어. 와,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여기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젖을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가방에 넣고 가면 돼. 숙제를 빨리 제출하고 싶어. 내 걸작. 어머나. 야, 앞 좀 잘 보고 다녀. 앞서서 내 숙제 다 붕괴됐잖아. 쟤 왜 우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걸로 우냐? 자, 여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어, 고마워. 잠깐,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알았다. 이 매직기로 구겨진 부분을 펴주면 돼. 짠, 문제 해결. 아주 깔끔해. 어, 니나? 이 책 어디로 간 거야?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벌써 지겨워. 누가 전화했지? 여보세요? 그 책 다 읽었어? 나도 안 읽었어. 책 읽기만 아니면 뭐든지 할 거야. 영화를 볼 수도 있지. 어, 여기가 좋은 부분이야. 추가라 로봇, 추가. 제발, 제발 이 점만 더. 어, 이런, 도대체 몇 시나 된 거야? 뭐야? 어떻게 벌써 8시야? 이 새 펜 아주 마음에 들어. 제대로 온 거야? 안녕, 나 많이 늦었어? 자, 모두들 핵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을 거야. 깨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 니나? 니나! 니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여보세요? 어, 이건 최악이야.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말똥말똥한 눈이 필요해. 이걸 만들려면 우선 셀피가 필요해. 눈 부분만 말이지. 이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유황을 여기에 섞으면 알자. 질문 있는 사람? 오이쿠. 얘들아, 여기 잠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깨워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해결하지. 어, 안 돼. 어, 니나, 눈 좀 붙이려고 하는 거니? 그런데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구나. 여보세요? 정신 차려, 니나. 어? 아, 잘 잤니? 내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멈춰요. 이 파티에 음식물, 음료 반입은 금지예요. 안 돼! 저 남자를 돌려보냈어! 내 사탕은 어떡하지? 필요한데! 다 먹어버려야지. 맛있어! 여기 숨기자. 소매랑 양말에도. 좋아, 이제 됐어. 파티에 가자. 어디 보자. 음식물 가진 거 있나요? 지금 장난해요? 사탕 다 보여요. 사탕이요? 이건 그냥 의상이에요. 여기서 나가세요. 왜 날 안 믿지? 잠깐만, 레이가 쓸모가 있을 거야. 우선 레이를 자르자. 이제 분해를 할 거야. 안녕 꽃들아. 다 됐어, 마지막이야. 이제 끝만 남았어. 끈을 길고 바르게 늘어놓자. 이제 사탕이 등장할 차례야. 끈 위에 이렇게 늘어놓는 거야. 좋아, 줄을 따라서 계속 더 놓으면 돼. 이 사탕 좀 봐. 이제 끝부분을 안으로 접어넣어.
끈에 리본처럼 걸리게 해야 돼. 이제 더 추가하자. 사탕이 최고야. 그러고 나서 다시 꽃을 다는 거야. 이제 예쁜 레이처럼 보여. 이거 꽤 멋지네. 어디 보자. 정말 귀여운 훌라치마가 됐어. 난 정말 똑똑해.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아까 왔었죠? 어디 좀 더 자세히 봐요. 좋아요. 통과. 하지만 림보 먼저. 아래로. 할 수 있어요. 야호! 재미있어? 세상에, 너무 힘들어. 사탕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헥, 전혀 모르네. 맛있어. 이제 밤새도록 놀 에너지가 생겼어. 파티, 파티, 파티. 이 차 정말 맛있겠다. 차가 완성되는 동안. 데이빗! 뭐? 나도 마실 거 줘. 제발. 알았어. 여기 코코아 믹스가 있을 텐데. 야, 사탕 맛있어. 이걸 꺼내야지. 야, 뭐 하는 거야? 다 먹었잖아. 그거 당장 내놔. 장난 아니야. 당장 이리 줘. 농담 아니야. 나 정말 화났어. 내 사탕. 알았어. 울 거면 다시 가져가. 고마워, 데이빗. 이제 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좋아, 여기 없지? 몰래 들어가야지. 내가 여기 숨겨둔 젤리를 꺼내야지. 좋았어. 난 지렁이 젤리가 제일 좋아. 데이빗, 나도 지렁이 젤리 먹고 싶어. 이거 가져가. 하지만 이건 내 계획의 일부야. 저걸 먹는 동안 더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긴 걸 먹어야지. 치약 튜브의 내용물을 모두 짜내는 거야. 이 젤 좀 봐. 이제 치약은 버리고 빈 튜브가 생겼어. 이제 지렁이 젤리 차례야. 튜브 안에 이걸 넣는 거야. 딱 맞네. 이제 뚜껑을 닫으면 깜쪽 같아. 지렁이 젤리를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으면 돼. 이 맛있는 거 빨리 먹고 싶어. 맛있어. 너무 배고파. 내 연필. 이게 사탕이라면 어떨까? 좋아, 마구 씹어 먹어야지. 어? 쟤 뭐 하는 거야? 데이빗, 그만해! 어? 너도 줄까? 연필을 왜 먹어? 연필? 그냥 상상이었어. 데이빗, 내 연필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우선 초콜릿으로 시작해. 숟가락에 놓고 헤어드라이기를 준비해. 초콜릿을 녹이고 연필을 준비해. 지우개는 빼기 쉬워. 연필 끝에 작은 튜브를 끼웠어. 안에 녹인 초콜릿을 쉽게 부을 수 있어. 맛있겠지?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짜잔! 초콜릿 연필 지우개! 잘 봤지? 자, 이건 너 먹어. 우와, 고마워, 메디슨! 네가 최고야. 정말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데이빗, 안 돼! 나머지는 그냥 연필이야. 맞다. 또 깜빡했어. 미안. 으아, 잔머리. 이러면 되겠지? 뭐? 오늘 과학시험 있어? 내가 잊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벼락치기를? 세상에, 이거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먼지 좀 봐. 흑. 이래봤자 하나도 기억 못할 텐데. 망했다, 망했어. 으아. 도대체 오늘 나 왜 이래? 휴, 정말. 어? 잠깐. 내 몸에다가 쓰면 되잖아. 이런 좋은 생각이? 내 무릎에 답을 쓰면 되네. 이건 내 인생의 컨닝지야. 이제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않겠어. 놀라운 공간 활용법이에요, 메디슨. 그리고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 분사. 좋았어. 살면서 이보다 더 시험 준비를 잘한 적은 없어. 이거야말로 완전 범죄. 선생님이 한눈 팔 때 물을
무릎을 슬쩍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시험은 식은 죽 먹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복잡하기만 해요. 이 시험 절대로 패스 못할 거야. 케이트는 대체 어떻게 다 아는 거지? 마치 인간 교과서 같아. 난 너무 멍청해. 과연 케이트가 답을 보여줄까요? 혹시 이 트릭을 모르는 거야, 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열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열을 곱해. 보이지?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거야. 6 더하기 3은 9잖아. 그게 답이야. 693. 이거 진짜 좋은 트릭인데? 와! 알려줘서 고마워. 시험 도중엔 말하지 마. 케이트, 그것 좀 보자. 네? 이게 다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맞다니? 693?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지? 저를 수학 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걸면 귀여울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제 테이프만 떼서 붙이면 제발. 정말 양손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좋아. 잠깐만 그대로. 됐다. 가위가 어디 갔지? 방금까지 주머니에 뒀는데? 제발. 이게 다 뭐야 대체? 테이프만 조금 필요할 뿐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테이프가 필요해서. 어디 보자. 나 알아. 내가 보여줄게. 테이블에 테이프를 붙이고 작게 두 번을 접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잘 잡고 당겨. 봤지? 너무 멋진데? 어서 붙이자. 됐지? 멋지다. 자, 좋아 얘들아. 이 파우더가 제일 좋아. 하루 종일 그대로야. 우리 같이 셀피 찍자. 전혀 집중 안 하네. 애쉬, 쉐릴, 너희 둘 당장 떨어져. 안 돼. 가지마. 보고 싶을 거야, 쉐리.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다니. 그래,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왜? 뭐야? 전화기로 서로 얘기하자. 좋아, 좋은 방법이야. 내 거 꺼낼게. 잠깐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전화기 압수. 너도 내가 가져갈 거야. 수업 끝나고 가져가. 다시 수업하자. 너희 조심해. 이 방법을 쓰자. 이걸 구겨서. 쉐릴, 받아. 안 돼, 너무 멀어. 들켰나? 아직 책 읽고 있어. 휴, 운이 좋았어. 좋아, 다른 방법을 써보자.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 뒤집어서 밑을 잘라내. 이제 풍선이 필요해. 풍선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제 풍선을 벌려서 컵에 덮어. 좋았어. 내 메시지 대포를 써보자. 쪽지를 안에 넣고 풍선을 당겨서 발사. 우와, 나한테 보낸 거야? 어디 보자. 안녕.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좋아, 성공이야. 이건 답장인가? 뭐라고 썼을까? 교장실에서 보자. 나도 만들 줄 알거든. 손이 안 닿아. 키가 작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필통을 꺼내야 돼. 이런, 키 작은 거 정말 싫어. 손이 안 닿아. 책 읽는 거 안 보이나? 좋아, 저기 온다. 애쉬! 안녕,
잘 지냈어? 어머, 너 정말 키 크다. 안녕. 난 네가 정말 좋아. 내가 키스해도 돼? 이봐, 더 빨리 못 움직여. 이봐, 나 여기 있어. 좋아, 메가폰이 필요해. 이봐, 좀 더 숙여야 한다고. 노래라도 불러야 하나? 전혀 도움이 안 돼. 잠깐, 여기 색연필이 있네. 이거면 될 거야. 플립플롭도 필요해. 끈을 떼고 핫글루를 여기 살짝 발라. 이제 글루 위에 연필을 붙이고 계속 반복해. 좋아, 바닥은 다 됐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를 추가해. 이 끈을 돌려서 빙 두르면 돼. 짜잔, 정말 멋진 플랫폼 샌들이야. 효과가 있는지 신어보자. 좋았어,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잠깐만, 장난하는 거야? 오래 안 걸렸는데. 야, 일어나. 뭐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어? 왜? 나 앉아. 맞다, 뽀뽀. 이제 한다. 좋아, 거절할 순 없지. 우리 이름을 적어야 돼. 잠깐, 내 이름 먼저 쓸 거야. 저리 비켜. 싫어, 내가 먼저야. 저리 비켜. 내가 쓸 거야. 저리 비켜. 뭐야, 누가 너 뽑아준대. 네롱. 오, 무도의 여왕을 뽑네. 우리 이름도 쓰자. 알았어, 가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뽑히면 좋겠다. 펜을 꺼내고 여기 이름을 적어야지. 어, 뭐야? 펜이 안 나와. 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 바나나. 잠깐, 이게 아닌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번엔 진짜야. 잠깐,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닌데. 와, 이거 정말 오래 걸리겠어. 그래, 알아. 나도 어제 그 에피소드 봤어. 그게 뭐야? 좋아, 가방을 그냥 쏟아야겠어. 잠깐, 이거 주스통이야?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빈 주스통을 약간 잘라낼 거야. 이제 위를 떼어내고 가위로 코너를 잘라. 박스의 반대쪽까지 계속 자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자르면 이렇게 펼쳐져. 주스 박스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분홍색 종이로 덮을게. 뒤집어서 풀을 발라. 전체에 풀을 골고루 발라. 주황색 종이를 붙일 거니까. 이제 핫글루를 쓸 차례야. 풀보다 훨씬 더 튼튼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돌려서 추가해. 핫글루를 더 발라야 돼. 이번엔 끝부분에. 많이 안 발라도 돼. 이 작은 고무줄을 붙일 거야. 이쪽에는 자석 스트립을 붙일 거야. 짜잔! 이제 필통이 완성됐어. 고무줄에 마커를 끼울 수 있어. 포스트잇도 여기에 놓고 자석에는 종이 클립도 붙일 수 있어.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접으면 돼. 안쪽 상자를 먼저 접고 다음에 바깥쪽 상자를 접어. 이제 아까 잘라낸 뚜껑을 덮으면 돼. 내가 만든 것 좀 봐. 응? 이게 뭐야? 열어도 돼? 오, 멋져. 봤지? 이제 필기구를 금방 찾을 수 있어. 이제 내 이름을 적어야지. 됐다. 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 우와, 이렇게 멋진 필통은 본 적이 없어. 이 시험 너무 어려워. 에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단 거야?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런, 걸렸다. 전 모르는 일이요. 그럴듯하게 들리네. 와, 쌤 화났잖아? 너네 규칙 알지? 서둘러야겠다. 새 매니큐어 마음에 들어. 절대 모를 거야. 안녕하세요. 순진한 척하지 마, 금발 아가씨. 뭐, 뭘 보고 계세요? 그냥 필통일 뿐인데요. 그래? 펜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내가 지켜본다. 그리고 여긴 무슨 일이지? 거기 오래 있었어요? 어쨌든 훌륭한 시험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아, 고마워. 좋아, 이건 예상 못했네. 너네 나오미처럼 못하니? 정말 좋은 학생이잖아. 낙제할 줄 알았어. 짜증나. 드디어 집이야. 힘든 하루였어. 잠깐만, 숙제가 있어? 짜증나. 됐어, 그냥 빨리 끝내야지. 오래 안 걸려야 할 텐데. 다른 할 일이 많거든. 최악이야. 너무 지루해.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 아야, 내 머리. 방금 뭐야? 멍청한 숙제 다 네 잘못이야. 대신 재미 좀 볼래. 게임 시간이야. 어, 좋아. 바로 이거지. 고, 고, 고. 집중해야 해. 여기가 까다로워. 우와, 아슬아슬했어. 내가 해낸다. 이긴다. 잠깐만,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몰입했어. 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으악, 조심해. 휴, 해냈어. 이거 장난 아니야. 안녕, 베티. 너 뭐... 아야! 내 연약하고 섬세한 머리! 왜 그랬어? 미안, 키보드가 고장났어. 고장났다고? 잠깐만, 너 숙제 있어? 그런데 타이핑은 어떻게 해? 내가 해결법을 알아. 날 믿어. 먼저 모델링 점토가 필요해. 갈색 점토로 시작할게. 유리 조각으로 찌그러뜨릴게. 다른 색상으로 똑같이 할게. 완벽해. 필요한 게 다 있어. 이제 조립할 차례야. 이 점토 조각을 바닥에 놓을게. 그런 다음 나머지를 쌓아 올려. 바로 여기에 꽂아. 아, 아빠? 쓱쓱. 뭔데? 계속 입력해, 어서. 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네. 노래 좀 그만해. 진짜 방해돼. 으악. 말도 안 돼. 세상에, 케빈 진짜 멋지다. 너 뭐해? 진짜 멋지지. 하루 종일 볼 수 있겠어. 와, 이것 좀 봐. 어, 안 돼. 수업 시작한다. 좋은 아침. 시험 치자. 아, 엠, 선생님. 무슨 일이니, 베티? 나오미가 휴대폰으로 남자애들 봐요. 나오미, 폰 내려놔. 완전히 집중해줘. 네? 근데 케빈인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 완전 찌질해. 나 잘했지.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도와줄게요. 난 언제나 널 믿어, 베티.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가 그런 짓을 하다니. 배신자. 살짝만 볼까?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운동 중일 수도 있잖아. 못 참겠어. 케빈을 꼭 봐야 한다고. 너무 힘들어. 하기만 해봐. 살짝만. 잠깐만, 알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셀카 한 장 찍을게. 휴대폰을 여기에 둘게. 그런 다음 셀카 찍은 걸 인쇄해. 오려서 휴대폰에 붙일게. 좋아 보이지? 이것 좀 봐, 베티. 뭐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생님, 비상! 응? 또 뭐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쟤 좀 봐요. 뻔하지 않나요? 폰이요. 바로 저기 있어요. 어? 저기 봐요.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베티. 하지만 이번 판은 네가 이겼어, 나오미.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쉿, 케빈 춤춘다. 나도 봐도 돼? 아니. 어, 너무 귀여워. 쓰다듬어도 돼? 저기 무슨 일이지? 장난감은 됐어. 종이를 접었어. 이제 색 칠해야지. 노란색이 잘 어울려. 붉은 뺨을 잊으면 안 돼. 이봐, 이것 좀 봐. 어? 히나가 가진 게 뭐지? 우와! 정말 멋져! 직접 만들었어? 안녕, 피카츄. 수업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점심 먹을 시간. 안녕, 친구. 같이 걸어가자. 정말 재미있겠다. 맞아, 그래. 할 말이 너무 많아. 말을 한시도 안 쉬니?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어? 좋아, 칼륨이 필요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젯밤에 엄청 무서운 영화를 봤어. 그러니까 이상한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물론 영화에선 들어갔지. 난 안 무서웠어. 아, 혼자 갈게. 드디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됐어. 멈추질 않아. 쉴 새가 없어. 잠깐. 와, 섬유질을 많이 먹었구나. 잘했어. 티나? 뭐야, 어떡해. 정말 이상해.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꿈에 말이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만, 날 내버려둬. 좀 무례하네. 못되게 굴 필요는 없는데. 우린 절친인 줄 알았는데.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종이 한 장이 필요해. 그 위에 수평선을 그려. 이제 종이를 접어. 그리고 뒤집어. 다른 종이로 주머니를 만들었어. 긴 종이를 안으로 밀어넣어. 책종이로 하트를 잘라냈어. 접착제를 붙여. 그리고 종이에 붙여. 그런 다음 하트를 서로 쌓아올려. 종이를 잡아당기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이 보여. 아, 우리 정말 귀여워. 엠마, 이거 가져. 티나, 나 좀 내버려두라니까. 이게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이걸 만들다니. 메시지가 있어. 나도 사랑해, 티나.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어,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리 와, 친구. 이 책 정말 흥미진진해. 내가 읽은 책 중 최고야. 어, 티나 좀 봐. 꼬마 피카소야. 잠깐만. 우후! 안 돼! 살아있는 느낌이야. 티나, 조주는 잘했는데. 해는 던지지 마. 날 막아봐요. 조심해, 티나. 우와! 아슬아슬했어. 펜을 주워야 돼. 너 정말 지저분해, 티나. 뒷정리를 해. 이거 봐. 사방에 있어. 잠깐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 메이크업 케이스가 필요해. 케이스를 비웠어. 펜 뚜껑에 접착제를 발라. 이번엔 케이스 차례야. 다른 펜도 똑같이 해. 뚜껑을 모두 눌러.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펜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 티나가 이제 던질 수 없을 거야. 몇 개만 더 하면 돼. 다 했어. 이것 좀 봐, 티나. 우와, 이거 봐. 영감을 얻었어. 작업을 마치면 펜을 다시 뚜껑에 넣어. 한번 해봐, 티나. 우와, 정말 멋지네. 필요한 건 다 했어. 고마워요, 엄마. 휴, 사랑해, 우리 딸. 집중해, 티나. 중요한 거야. 네, 알았다고요. 너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간식 금지야. 지금 사탕 먹고 싶은데.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티나. 이 사인은 바로 여기에 놓을게. 네가 잊지 않도록. 우와, 정말 철저하시네요. 규칙은 규칙이야. 오, 쫄깃해 보이네.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정말 이상해. 지금이 기회야. 들키면 안 돼. 가방에 과자가 있어. 맛있겠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도는 좋았어, 티나. 드실래요? 바삭바삭해요. 내놔. 노력은 했어. 난 항상 한 발 앞서가지. 그건 미끼 간식이었어. 내가 뭘 했니? 선생님 정말 짜증나요. 가져가세요. 이번엔 잘 될 거야. 티나한테 와. 우와, 이거 무겁네. 초콜릿 바가 큰가 봐. 서프라이즈. 보기를 모르시네요. 끈기가 있거든. 아깝다.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 안녕, 티나. 수업 준비해야지. 우선 간식이 필요해. 어? 뭐 하는 거야, 리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인데요. 아, 그래. 미안. 보세요. 사탕이에요. 자세히 봐야겠어. 어떻게 한 거야? 비밀을 알려줄게. 먼저 빈 휴대폰 케이스가 필요해. 케이크 프로스팅으로 장식해.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다양한 게 좋잖아. 그 다음에 스프링클을 추가해. 정말 맛있겠어. 그런 다음 미니 마시멜로를 얹어. 아주 간단해. 달콤한 사탕. 정말 맛있어. 가장 좋은 점은 선생님은 절대 모른다는 거야. 간식 시간. 고를 게 너무 많아. 50센트. 이건 어때? 모르겠어. 저 아름다운 것 좀 봐. 그림이 엄청 많아. 바로 저거야. 와우,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어? 왜? 꿈 깨셔, 매튜. 내 말 들었지? 저리 가. 세상에, 가볍네. 안 돼. 우와, 나 지금 화났어. 알겠다. 드디어. 매트, 안녕.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안 끝났어. 편안하게 있어. 이제 꽉 조일 거거든. 디저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보자. 어, 다리가 가려워. 아, 또 월요일이라니. 여기 너무 춥다. 그런 것 같네. 오늘은 시험이 없어야 하는데. 나도. 난 어차피 공부도 안 해. 좋아요,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거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먼저 네일을 붙여.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붙여. 쉽고 간단해. 답이 다 있어. 좋아. 너 건 어딨어? 보고 있잖아. 어? 내 탄산 음료. 짜잔, 여기 있네. 똑똑하지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여기에 답을 쓰면 돼.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 멋지다. 알아. 준비됐나요? 어, 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와우. 이제 뒤집어볼 시간이야. 여기 있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안녕, 친구들. 잠깐만. 시간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뭐 나왔지? 난 대박. 우리가 해냈어. 유후.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고프네. 다행히 준비를 해왔지. 여기 뭐라고 쓰여있지? 사탕 내놔. 아, 못됐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잖니. 이제 어떡하지? 이건 압수품통에 넣을 거야. 목록에 추가해야겠어. 꽤 수집했네. 안녕, 바보들. 그래, 그래. 진짜로 나야. 진짜 매력 넘친다. 야, 제러드, 너한테 줄 게 있어. 어, 강아지? 나 강아지 좋아하는데. 뭐? 아니, 밑에 있어. 어, 강아지는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세상에, 잠시만. 여자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머, 신발끈이 풀렸네. 어, 내 책상. 다 하고 나서 닦아주면 좋겠어. 이것 좀 봐. 비밀 사탕 공급처잖아? 우와, 하나 먹어도 되겠지? 멋지다. 문제 없어. 근데 강아지가 더 멋졌을 거야. 암튼 고마워, 몰리. 사탕 다 상자에 넣어.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다음. 랄랄라. 멈춰. 교실에서는 사탕 금지야. 진짜로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에이, 장난이잖아요. 어, 이거 좀 들어봐요. 안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좋아. 이번 한 번만이다. 어, 귀에 쏙 들어오네. 마음에 들어. 그럴 줄 알았어. 좋아요. 안에서 봐요.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안 돼. 사탕 금지. 제 막대 사탕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노래는 즐거웠는데 다 망쳐버렸어. 잠깐만. 좋은 생각 있어. 막대 사탕을 갖고 와서 녹여. 다음, 이 주사기가 필요해. 주사기에 액체 사탕을 채워. 빨리 해야 돼. 굳으면 안 돼. 이제 에어팟 케이스가 필요해. 사탕을 케이스에 넣을게. 주사기로 하면 훨씬 쉬워. 이제 다음 거. 이거면 됐어. 케이스를 덮고 사탕이 굳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사탕 에어팟을 귀에 넣어야지. 설득력 있게 해야겠어. 다행히도 난 춤을 잘 추어. 어, 굉장하네. 아직도 춤추네. 봤죠? 사탕 없어요. 들어가도 돼. 따따뚜. 휴, 내가 해냈다. 너무 맛있어. 공중에 떴습니다. 제러드가 잡네요. 좋았어. 어? 이게 뭐야? 어, 숙제를 깜빡했네. 완전 지루해.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사탕이나 먹을까? 어려운 결정이었어. 너무 맛있다.
난 사탕이 좋아. 우와, 이거 좀 봐. 예술이야. 이걸 움직이면 그림이 돼. 좋은 생각이 난다. 캔버스에 사탕을 정렬할 거야. 이제 다른 색으로 할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채워. 다음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더해. 사탕 수박이야. 내 최고의 작품이야. 학교에 가야겠다. 움직이지 마. 사탕 있으면 다 찾아낸다. 어? 무슨 일이지? 어서, 지각하기 싫은데. 너도 수박이네. 사탕 들켰네. 잘 될 줄 알았는데. 자, 얼른 가. 이거 까다롭겠는데. 전 절대 사탕을 몰래 들고 가진 않을 거예요. 좋아. 이제 수상한데. 어서 스캔해봐요. 숨길 게 없어요. 좋아, 넌 깨끗해. 너무가... 아니, 고마워요. 내 사탕을 찾다니. 전반 이상무. 사탕 먹을 시간이야. 작품 제출해. 내 건데. 평가할 시간이야. 달콤하고 단 과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했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우승자는 한 명뿐이지. 이거 어렵네. 하지만 제러드께 제일 좋아. 잘했어. 어? 진짜로요? 나? 너! 이리 와봐. 우와, 굉장해.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물론... 잠깐, 트로피도 줘요? 우와, 곧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정말 멋져, 제러드. 정말 감사해요. 우와! 쌤 미술 취향이 완전 별로네. 넌 그냥 부러운 거잖아. 다음에 잘해봐. 난 사탕 먹을만해. 이건 내 스타일이야. 걸 작품이야.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서경비어는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유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로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색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토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아, 드디어 점심시간이야. 안녕, 우리 간식 먹지 않을래? 됐어. 내 샐러드면 충분해. 사진을 먼저 올려야지. 모두들 너무 부러워할 거야. 역시 내 생각대로네. 다들 좋아해. 그럼 이제 점심을 먹어볼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옆에 진짜 앉으려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어. 안녕. 점심 맛있게 먹어. 쟤네들 옆에 앉는 게 더 낫겠어. 안녕. 너희 무슨 책 보고 있는 거야? 우린 막 가려던 참이었어. 안녕. 그래, 그럼 잘 가. 그럼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다. 안녕. 점심 가져왔어. 정말 고마워. 배고파 죽겠어. 이거 정말 맛있을 거야. 진짜 맛있다. 여기 냅킨 있어. 필요할 것 같은데. 너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거든. 괜찮아. 고마워. 자, 여기. 이거 너도 써. 진짜 더럽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도 이런 걸 좀 써보면 어때? 내가 무슨 아기인 줄 알아? 됐어. 진심이야. 너 이거 좀 제발 써줄래? 알았어, 쓸게. 어휴, 나 점심 좀 먹게 해줘. 더 심해졌어. 어떻게 더 심해질 수가 있지? 뭘 먹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잖아. 머리카락은 저리로 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점심 정말 맛있었어. 왜? 나 가야겠어. 쟤는 가끔 좀 이상하다니까.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좋아, 콜라캔을 꺼내고. 너무 배고파. 이거 맛있을 거야. 좋았어, 내 완벽한 샌드위치. 징그러워.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그럼 뭘 먹나? 이제 어떻게 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좋았어. 하루 종일 점심시간만 고대해왔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먼저 살펴야지.
나랑 점심 나눠 먹으면 안 돼? 아우 싫어. 이건 내 점심이야. 네 거 먹어. 내 점심은 먹을 수가 없어. 제발 한 입만. 응? 안 된다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손 치워. 드디어 먹을 시간이야. 나 방울토마토 정말 좋아하는데. 저리 가. 나 점심 좀 먹자. 여기로 몰래 다가가서. 어머 들켰어. 정말 화났나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우, 뚜껑을 두고 갔네? 어, 아니구나. 화장실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주변을 먼저 확인해야지. 휴, 이제야 좀 편히 먹겠네.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내 점심을 지켜냈어. 야, 방울토마토 하나만 주면 안 돼? 어휴, 좋아. 가져가. 이제 더 이상 나도 몰라.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 거기 잠깐 서. 네 책 검사 좀 하자. 어허, 마법 시간에는 모든 음식이 반입 금지라는 거 알잖아. 이렇게 표지판까지 있는데 말이야. 그 간식 여기 당장 버려. 넌 뭘 숨기고 있는지 어디 보자. 오, 안 돼. 내 사탕이랑 간식. 어리석기는, 마법은 모든 걸 다 알아. 너 도롱뇽으로 변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야. 오, 교수님이 오늘따라 엄하게 단속을 하시네. 내 사탕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잠깐, 바로 그거야. 내 모자. 좋아, 양면 테이프 한 조각이 필요해. 이걸 모자 안에 붙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가득 붙일 수도 있어. 네 개만 붙일 이유가 없지. 거기 잠깐 서봐. 먹을 거 숨기고 있나? 모자 아래 뭐를 숨기고 있는 거야? 모자를 벗고 한번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 제발 모자 안은 확인하지 마세요. 제발. 숨기는 게 없는 것 같군. 애들은 못 말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줄 안다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지금이 기회야. 간식 시간. 진짜 맛있다. 지금 이게 딱 필요했어. 이런, 쟤는 도대체 어떻게 숨긴 거야? 이건 불공평해. 좋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얼른 열어, 누가 보기 전에. 내가 여기서 보고 있거든. 그거 이리 내놔.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맞아, 빨대가 있으면 마법도 필요 없어. 이 빨대를 모두 함께 연결하는 거야. 첫 번째 두 개는 완성됐고, 이제 나머지를 연결해야 해. 좋았어, 이거 정말 길어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더 계속해야 돼. 이제 조금만 더. 효과가 있어,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정말 멋지다, 그렇지? 아휴, 근데 좀 출출한데? 배가 꼬르륵대고 난리가 났어. 야, 여기, 이것 좀 봐. 내가 배고프다는 걸 맞췄구나. 미안해. 잠깐, 해결 방법이 있어. 짜잔, 내 소매 속에 초콜릿을 숨겨뒀지. 정말이야? 넌 내 영웅이야. 우와, 내 구슬도 뭔가를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야, 초콜릿을 먹고 있어. 오, 안 돼, 우리 걸렸어. 그리고 변신했어. 난 다람쥐로 변하기 싫어. 난 나무 타기 정말 못한단 말이야.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아, 혹시 그렇게 하면? 야, 내 아이디어 좀 봐. 약간의 마법을 더하면? 완벽해. 전화기 뒤에 딱 맞아. 맛있는 초콜릿이 아주 많아. 당장 한 조각 먹어야겠어.
어머나 세상, 이거 정말 맛있다. 거기,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뭘 먹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제 전화기랑 전화기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점치기 연습이나 계속해. 효과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조금 더 먹자. 정신이 팔린 동안 빨리 움직여야지.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 엄청 재밌겠다. 똥아, 너만 믿을게. 이제 됐다. 그럼 복사 좀 할까? 시험이다. 웃지 말고 집중해. 자, 여기 너도 받아. 어? 똥이잖아? 시험지가 왜 이러지? 얘들아, 오늘 시험을 시작하겠다. 메디슨 받아. 아, 어떡하냐. 공부 좀 할 걸 그랬어. 도움 좀 받아볼까? 수학은 너무 재밌다니까. 진짜 지루해 보이네. 그치만 저기, 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그치만 대가가 있어. 뽀뽀 한번 해주면 알려줄게. 뭐야, 그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자 메디슨, 그냥 숫자일 뿐이야. 도움이 전혀 안 되네. 완전 틀렸잖아. 정신 좀 차려. 메디슨, 시간이 없어. 빨리 풀라고. 알았어요. 저기, 한 번만이다. 아, 행복하다. 그냥 뽀뽀 한 번이야. 할머니라 생각하자. 보래줘. 양치라도 해야겠어. 자, 끝났으니까 이제 알려줘. 그래, 거래는 거래니까. 자, 봐. 정답을 구하려면 먼저 이식을 쓰고 두 숫자를 더해주는 거야. 6 더하기 4는 10이지. 그리고 2를 10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 8이 나오지.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는 2 더하기 5고 7이 나오지. 그리고 2를 빼면 이번 정답은 5야. 와, 고마워. 나도 할 수 있겠는걸. 첫 번째 답은 8이고 이번에는 5. 정답을 아나 보네. 조심해. 나 좀 도와줄래? 그래, 뽀뽀 한번 해줘. 그래, 그쯤이야. 내 여친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재밌다. 안녕. 이 강아지 좀 봐. 와, 쓰다듬어줘도 돼? 응, 이름은 플러피야. 이름이 완벽한데?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니까. 그러게. 안녕. 안녕. 나 예쁘지? 뭐? 저리 가. 싫어. 뭐래? 자리 바꿔주면 돈 줄게. 싫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 아,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 불공평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괜히 죄 없는 초콜릿만 부쉈네. 안아볼래? 좋아. 좋아. 원래 복수할 방법이 생각났어. 이 포장지의 윗부분을 자르고 제 공책에 살짝 짜내는 거야. 됐다. 너무너무 귀엽다. 어? 이 강아지 뭐야. 더럽긴. 됐다. 이건 치우고. 안녕 플러피. 아, 착하지.
꽃병 아랫부분에 물을 얼리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을 빼냅니다. 이제 물감을 준비하세요. 그럼 작업을 시작해보죠. 얼음 위에 바로 물감을 발라보세요.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용하시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감이 소용돌이를 그릴 거예요. 색깔들은 섞이기 시작하고요. 여러 색을 계속해서 겹겹이 칠해주세요. 빠져들 것 같죠? 근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결과물이 정말 멋지죠? 자, 숙제를 시작해볼까? 어? 내 펜이 왜 이러는 거지? 잉크가 없잖아. 맨날 이래. 참나. 저, 소피아. 루나 왜 그래? 펜이 안 나와서 하나만 빌려주라. 응. 분명 여러 개 가져왔을 거야. 여기 있을 텐데. 이건 펜이 아니고. 잠깐만. 어? 분명 가져왔는데. 짐이 엄청 많네. 정리 좀 하고 살아야겠다.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내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걸. 먼저 고무줄을 늘려서 폴더에 씌워주세요. 몇 개 더 씌워줄 겁니다. 이제 모든 물건을 고정할 수 있어요. 안에도 공간이 있고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찾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멋지지? 여기 펜 가져가. 어? 뭐라고? 아, 고마워. 신난다.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시험 엄청 지루하네. 난 아닌데. 범생이 같긴. 어디 장난 좀 쳐볼까? 뭐 하는 거야? 이 문제 완전 쉬운데? 빨리 나가고 싶다. 어? 잠깐만. 소피아? 왜 그러는데? 이거 봐. 이 펜을 내 소매에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짠! 완전 신기하지? 우와, 마법 같다. 나도 해볼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마술사는 트릭을 밝히지 않는다고. 좀 더 문질러야 했나? 보자. 안 되네. 알았다.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겠어. 아, 중력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니까. 알았다. 다시 해봐야지. 마술 아니잖아. 그러던가. 얘들아, 조용히 해. 네. 딱 걸렸네. 소피아, 보고 있다. 저 문제 푸는 중이에요. 이게 마지막 경고다. 어? 내 펜이 어디 갔지? 이번 시험은 망했다. 드디어 집에 왔군. 오늘 날씨가 최악이네. 우산은 이제 내려놔야지.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손전등이 있어서 다행이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큰일이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음료수병을 사용해봐야겠어. 시작해볼까? 이번 꿀팁에는 빈 음료수병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병의 위와 아래를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병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병 하나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병을 안에 또 넣어주세요. 비 오는 날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지. 안녕, 소피아. 오늘 날씨 완전 대박이지? 비가 엄청 와. 어? 왜 그래? 이걸 써봐. 병을 이렇게 우산 위에 씌우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안에 빗물이 고이게 되거든. 자, 여기. 우와, 이거 유용한데? 조심해! 미안. 손전등 가져와야겠다. 좋아, 얘들아. 시험 보자. 컨닝 쪽지는 다 내놔. 좋아, 이리 줘. 숨길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 잠깐, 방법이 있지? 내 쪽지를 숨겨야 돼. 귀걸이로 전화기의 이 부분을 빼는 거야. 이 작은 컨닝 쪽지에 공식을 적어놨지. 종이를 더 작게 접어.
이제 전화기 안에 넣으면 감쪽 같아. 좋아. 이제 전화기를 옆에 두고 시험을 보는 거야. 전화기 줘봐. 확인해야겠어. 이상 없네. 자, 여기. 좋아. 선생님이 갔어. 이제 쪽지를 꺼내자. 난 똑똑해. 이제 컨닝을 하자. 난 천재야. 나무가 너무 많아. 몇 시지? 어머나. 자, 수업 시작 준비됐니? 아닌 것 같군. 좋아, 시작하자. 여기 있는 컴퍼스를 사용해서 칠판에 있는 것과 같은 원을 그려. 어서 나와서 가져가. 얼른 시작해. 오, 이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다들 하나씩 가지고 그려. 내 거 없잖아. 뭐야? 자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최악이야. 방법이 없어. 원을 어떻게 그리지? 내가 가진 건 이 자뿐인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 어떻게 원을 그려? 뭐야? 쟤는 컴퍼스 쓰는 법도 모르네. 정말 짜증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정말 싫어. 와, 쟤도 못하네. 난 알지. 그냥 열어서 그리면 돼. 성공이야. 어쩌면 이 자로 될지도 몰라. 이걸로 이렇게. 안 되겠어. 전혀 안 돼. 자 없이 그냥 그려볼까? 이것도 아니야. 제발 자. 도움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인치마다 자에 표시를 해. 끝까지. 좋아. 이제 표시한 곳에 구멍을 뚫는 거야. 완벽해. 한번 해보자. 자를 대고 구멍에 연필을 꽂아. 그리고 돌리면 돼. 팔을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완성해. 됐다. 성공이야. 어머나, 완벽한 원을 그렸네. 잠깐, 컴퍼스 가져오신 거예요? 이럴 수가. 최악이야. 공부하기 싫어. 이 공식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포기할래. 난 못해. 그게 뭐야? 인형이지. 나랑 같이 놀래? 미안, 안 돼. 공부랑 숙제가 너무 많아. 그냥 자고 싶어. 너무 피곤해. 어머나, 깜빡 졸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여기 어디야? 이건 최악의 점수야. 공부하다가 잠들었어. 시험 망했다. 안녕, 내 풍선 어때? 나랑 놀래? 봤지? 내가 끈을 매서 풍선이 안 날아가. 이거 쓸만하겠어. 풍선과 마커를 준비해. 공식을 적을 거야. 이제 풍선 바람을 빼. 좋아, 작아졌어. 위에 테이프를 붙여. 풍선을 잡고 조심해서 테이프를 떼어내. 마지막으로 손톱에 이 테이프를 붙여. 딱 맞아. 좋아, 이제 수학시험을 보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정말 똑똑해. 컨닝하는지 보자. 컨닝 쪽지는? 좋아, 자세히 보자. 손전등이 필요해. 나보고 입 크게 벌려. 좋아, 잘했어. 컨닝 안 하는구나. 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최고야. 학교에 관해서라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멋진 팁을 준비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